너 맨날 이런 데서 자냐? 지켜주고 싶게. 너 왜 맨날 이런 데서 자냐? 자식아, 들어와 자지. 평생 거기서 자고 싶다. 아, 지켜주고 싶대. 아니, 이게 뭐 이게 10년 정도 됐나요, 그죠? 10년 딱 10년 됐습니다. 야, 그런데도 이게 생생하게 기억이 난다. 드라마 도깨비에 이런 대사가 있어요. 여자들이 좋아하는 이름이라면 대표적으로 세 명이 있죠. 현빈, 원빈, 김우빈. 아... 요 이제 명대사를 우리 김은숙 작가님이 예, 신사의 품격 상속자들 요 이제 두 작품을 또 작가님과 함께 했어요. 네네네. 예. 저희가 그 본방을 보고 있었어요. 아 그래요? 제 이름 나와서 너무 깜짝 놀랐고 아 예, 반가운 마음에 또 이거 작가님이 여기에다가 이렇게 아, 예, 참 정말. 아 근데 저 궁금한 게 그럼 김우빈이라는 이름은 이제 어떻게 지은 그러니까요. 게 된 거예요? 그 당시 이제 소속사 사장님께서 우빈이 제일 낫지 않나? 뭐 이렇게. 사실 낫긴 한데 이거 좀 꺼내 쓰기에 약간 좀 그래서 좀 너무 부담스럽지 예, 맞아요. 않나? 맞아요. 제가 좀 아 이거 빈이라는 이름이 좀 그런 게 있어요. 함부로 쓰기에 예. 좀 이렇게 부담스럽고 조금 예. 예 그렇지 않나요? 그랬더니 아니야 뭐 좋을 것 같아. 그래서가지고 이제 아버지한테 이제 여쭤봤죠. 그래서 우빈이라는 이름 쓰는 거 어떠시냐? 그랬더니 괜찮으신 것 같다고 하셔서. 그때부터 이제 어, 우빈이랑 어, 어울려 너무 너무 잘 어울려요. 감사합니다. 어, 우빈 어울려. 내가 우빈 쓰면 이상하잖아. 한번 인사 한 번만 해주시면. 안녕하세요, 유우빈입니다. 어 약간 진짜, 약간 예. 해봐요. 안녕하세요, 조우빈이에요. 웃기고 있어. 우빈 씨의 어떤 이런 따뜻한 성품과 예, 이런 또 저 마음이 이미 좀 많이 정평이 나 있어요. 그러니까 또 아, 이런 따뜻한 마음 알기에. 다들 또 이렇게 우빈 씨를 또 응원하고 네. 예, 이런 또 복귀를 반가워하고 아니 그렇지 않다면 복귀를 원하지 않았겠죠. 맞잖아요. 아 솔직히 아 솔직히 그렇잖아요. 아니, 사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. 주변에 있다 보면은 결국에는 인성 좋고 이렇게 했던 친구들은 언젠가는 또 사람들이 찾게 되는 거고 아무리 실력이 뛰어나도 그렇지가 않으면은 애써 도와주려고 하지 않더라고요 솔직히. 근데 또 그런 건 있더라고요. 성품이 또 개떡 같다고 소문이 나도 워낙 뛰어나면 쓰더라고요. 네. 이 바닥이 또 그래요. 또 그래서 성품이 너무 좋아. 근데 또 안 쓰더라고. 네. 제가 예전에 좀 들었던 얘기가 세호 씨가 사람은 좋은데라는 얘기 좀 많이 들었어요. 사람은 좋은데 아직까지 진행 능력이. 사람은 좋은데 사람은 좋은데 왜 일이 없을까? 뷰